아니, 생각보다 네.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, 정말 깜짝 놀랐어요, 정말로. 뭐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백화점 정도를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뿌듯했었어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첫 2020년 첫 영상이 하나 올라갔긴 했지만 네. 실제로 이제 제대로 한번 또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팀께서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? 1월 1일 날. 아, 저는 1월 1일 날 강릉을 다녀왔어요. 강릉이요. 네, 동해 쪽으로 이제 저희 제자들하고 저희는 이제 매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제자들하고 이제 매달 이제 전하는 이제 또 신령님들 이제 초기도 발언 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신도님들을 위해서 첫 해에 첫 1일에 떠오르는 태양하고 같이 솟구치라고 일출을 바라보면서 초기도 발언을 항상 하고 온답니다. 그래서 요번에 또어또 떠오른 또 붉은 태양을 또 보면서 이번에는 또 태양이 너무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또 이제 일출을 보면서 저희 신도님들 하나하나 또 바라는 또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소원들을 저희들이 또 기도 올리고 그러고 왔었어요. 사진 보니까 상당히 좀잘 찍으셨던데요. 아유, 핸드폰을 바꿔놨더니 막 렌즈가 좋더라고요, 저도. 또 정성스럽게 또 해서 저희 신도님들한테 또 이제 한분한분한분 이제 초하고 또 이제 해갖고 한분한분또 정성스럽게 또다 보내드렸죠. 바쁘셔서 또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또 하나 한분한 분한테 또 이렇게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선생님께서는 19년도에는 좀 어떤 해 되셨어요? 저는 19년도에는 좀, 경제적으로나 뭐 때문에 좀 많이들 힘들어 하셨잖아요. 이제 그렇죠.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, 상담을 하면서, 또 어느 좋은 방향으로 또갈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2020년에는 네.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것들을 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? 요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날, 2019년도 크리스마스 날에 또 이제 사회 이제 봉사에 또 기부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러니까요. 네. 2020년도에는, 더더욱 이제 더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또 이제 정성 또 모아갖고, 더좀더 크게 좀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. 아니, 생각보다 네.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, 정말 깜짝 놀랐어요, 정말로. 뭐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백화점 정도를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뿌듯했었어요. 그 금액이 네. 그 점사비에서 조금씩 모으신 금액이 아닌가요? 예, 점사비에서 이제 상담료에서 저희가 이제 500만 원에 500원씩을 이렇게 띄워놓을 거라 그랬었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500원 추지병에 제 제자들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같이 모은 금액이에요. 그 금액이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제자들하고 이제 저하고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따뜻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저희도 이제 많은 공부도 또한번 하고 또 이제 마음도 또 뿌듯해지는 그런 네. 시간이었고 보기보다 우리나라에도 좀 어려운 그렇죠.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거를 제가 이제 길잡이를 해서 이제 많은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이제 또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서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이제 2020년이 다가왔네요. 첫 시작인 만큼 이제 뜻도 또 내가 생각도 계획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잖아요. 이제 첫 출발 시점이니까 내가 목표점을 딱 하나를 정해서 그 길로 뚜렷하게 갈수 있게끔 매하신님 많이 기도드릴 테니까요. 목표를 향해서 많이 달려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